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워부서 관광 중국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자, 오늘도 그동안 배운 교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중요 표현들만을 간추려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배운 여러 패턴들 중에서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패턴들만을 간추려 하나하나 그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동안 배운 여러 패턴들 중에서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패턴들만을 간추려 하나하나 그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이것은 뭐뭐이다. 어떻게? 자시 주르륵. 예를 들어 이것은 무료입니다 말 어떻게 만들었나요? 자시 쇼페이다. 이렇게 만들어봤었고요. 두 번째 패턴입니다. 게이라는 동사 뒤에 사람, 사물이 왔을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수여 동사로 쓰였었죠. 제가 영수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요. 와 게이닌 파표.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세 번째 패턴입니다.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 사이에 저가 들어갔을 때 뭐뭐하면서 뭐뭐하다라는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했는데요. 예를 들어 앉아서 기다리란 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쪼아졌덩. 이렇게 만들었겠죠. 네 번째 동사 뒤에 더가 왔을 때 그 동작의 정도가 헌다기 형용사 어떻게 아주 뭐뭐하다라는 정도 보호 패턴을 정리해봤었는데요. 예를 들어 말을 잘한다라는 말은요. 说得很好. 일찍 왔다라는 말은요. 来得很早. 이렇게 만들었었겠죠.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뚜어라는 단어가 형용사 앞에 쓰였을 때 얼마나 뭐뭐한가라는 의문사로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 크기나 나이를 물어볼 때 뚜었다. 높이나 키를 물어볼 때 뚜어까오. 거리를 물어볼 때 뚜어유엔.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봤었죠. 여섯 번째 패턴입니다. 개인인 동사. 개인인 동사. 손님을 위해 뭐뭐하다라는 서비스 행위 동작을 의미했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인 따카이라는 말은요. 손님을 위해 열어드리겠습니다라는 서비스 패턴이었겠죠. 일곱 번째 패턴입니다. 이쪽으로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은요. 징저변 동사. 징저변 동사. 예를 들어 이쪽으로 앉아주세요라는 말은요. 징저변쪼. 이렇게 만들었겠죠. 여덟 번째 패턴입니다. 안쪽으로 와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은요. 징리변 동사. 징리변 동사라 그래서 예를 들어 안쪽으로 와서 좀 구경하세요라는 말은요. 징리변 칸칸. 이렇게 만들었겠죠. 아홉 번째 패턴입니다. 不能再什么什么了라는 패턴은요. 미래에 쓰이면서 상태의 변화를 의미했는데요.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싸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요. 不能再便宜了. 이렇게 만들었었죠. 열 번째 패턴은요. 여러 가지 뭐뭐가 있습니다란 말을 만들 때 有各种명사. 有各种명사.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라는 말은요. 有各种颜色. 이렇게 만들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열한 번째 패턴입니다. A 하이시 B 물음표. A 하이시 B 물음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인데요. 예를 들어 현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카드 하시겠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본다면 현진 하이시 쏴카.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 봤겠죠. 열두 번째 패턴입니다. 징만만 동사. 징만만 동사. 아주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 라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징만만칸이란 말은요. 아주 천천히 구경하세요라는 문장 만들어봤고요. 이걸 응용해서 징만만쇼라는 말은요. 아주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겠죠. 13번째 패턴입니다. 이쪽에 뭐뭇이 있다라는 패턴은요. 저리요 명사. 저리요 명사.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쪽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라는 말은요. 저리요 各种 양식.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해 볼 수 있겠죠. 14번째 패턴입니다.
다저라는 동사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죠. 다, 숫자, 저의 의미는요. 할인율을 의미했었죠. 10에서 그 가운데 숫자를 빼고 곱하기 10 이렇게 만들면 그 할인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다치저라는 말은요. 어떻게 10에서 7을 빼고 곱하기 10을 하는 30%의 할인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번째 패턴입니다. 쇠이비엔 동사, 쇠이비엔 동사, 마음대로 편하게 뭐뭐 하세요라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쇠이비엔 쭈어라는 말은요. 편하게 앉으세요라는 말이었고요. 쇠이비엔 쇼어라는 말은요. 편하게 마음대로 말씀해 보세요라는 말로 만들어 볼 수 있었겠죠. 16번째 패턴인데요. 이쪽이 뭐뭐입니다라는 말은요. 저边是 주르륵, 저边是 주르륵. 예를 들어 이쪽이 남성용입니다라는 말은요. 저边是 男士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었겠죠. 17번째 패턴인데요. 뭐뭐시 없습니까? 라는 말은요. 没有什么什么吗? 没有什么什么吗? 라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라는 말을 만들어 본다면 没有别的种类吗? 이렇게 응용했었죠. 18번째 자오라는 단어 뒤에 사람 돈이 왔을 때 누구누구에게 얼마얼마를 거슬러 주던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손님에게 3,000원을 거슬러 드립니다라는 말은요. 자오닌 산첸 이렇게 만들었었죠. 19번째 패턴입니다. A는 안 되고 B 해야 합니다는 패턴은요. 不能 A, 应该 B, 不能 A, 应该 B라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손빨래는 안 되고요. 드라이하셔야 합니다라는 문장은요. 不能用手洗, 应该 干洗 이렇게 만들어 봤었죠. 20번째 패턴입니다.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패턴은요. 징비에 동사, 징비에 동사. 예를 들어 옷을 잡아당기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징비에 라처 이후 이렇게 만들었었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21번째 패턴입니다. 징만리얼 동사, 징만리얼 동사. 좀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이었는데요. 좀 천천히 둘러보세요라는 말은요. 징만리얼 칸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좀 천천히 드세요라는 말은요. 징만리얼 츠 이와 같이 동사만 바꾸면 되겠죠. 22번째 패턴입니다. 어떠어떠한 수속을 밟다라는 말은요. 빤리 什么什么手续, 빤리 什么什么手续. 그 사이에 어떠한 수속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체크아웃 하다는 말은요. 빤리 퇴방소슈라고 해서 퇴방만 그 사이에 들어가면 체크아웃 하다는 말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자, 23번째 패턴인데요. 곧 바로 즉시 뭐뭐하다는 패턴은요. 마상 동사, 마상 동사. 예를 들어 금방 갈게요라는 말은요. 마상 꾸어취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24번째 패턴입니다. 제가 좀 뭐뭐 해봐도 될까요? 라는 패턴은요. 我可以 동사一下吗? 我可以 동사一下吗? 라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말은요. 我可以问一下吗? 我可以问一下吗? 물어보단 동사 원만 갖다 끼면 되겠죠. 25번째 패턴입니다. 여기에 뭐뭐 해주세요? 라는 패턴은요. 请在这里 동사, 请在这里 동사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라는 말은요. 请在这里 签字吧. 그래서 서명하단 签字만 갖다 끼면 되겠네요. 26번째 패턴입니다. 좀 뭐뭐해 주세요라는 부탁, 청유의 패턴은요. 请 동사이샤, 请 동사이샤 이런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좀 입어보세요라는 말은요. 请示一下, 좀 말씀해보세요라는 말은요. 请说一下, 이와 같이 동사만 갖다 끼면 되겠네요. 27번째 패턴입니다. 要什么什么吗? 要什么什么吗? 라는 패턴은요.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즉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커피 드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만들어 본다면 要喝咖啡吗?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28번째 패턴 가볼까요? 是什么什么吗?
是什么是妈妈라는 패턴은요. 뭐뭐입니까? 라는 물어보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투숙 고객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是住宿的客人吗? 이와 같이 그 사이에 투숙 고객 표현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29번째 패턴 가볼까요? 뭐뭐해도 될까요? 라는 상황에 허락, 허가를 구하는 패턴은요. 可以什么是妈妈? 可以什么是妈妈? 라는 패턴인데요. 룸 청소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요. 可以打扫房间吗? 이와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30번째 패턴입니다. 즐거운 뭐뭐 되세요? 라는 말은요. 주님 기념일 명절 뒤에 위콰이. 주님 기념일 명절 위콰이라는 패턴인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는 말은요. 주님 조모 위콰이. 주님 조모 위콰이. 그 사이에 주말 표현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31번째 패턴 가볼까요? 짐을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요. 징바싱리주르륵 징바싱리주르륵 이런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짐을 잘 분리해서 놓아주세요라는 말은요. 징바싱리 펑카이 팡하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32번째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패턴인데요. 원래 동사 바 원래 동사 바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치워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원래 쇼시 바 원래 쇼시 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33번째 패턴입니다.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란 사역을 의미하는 패턴은요. 랑 사람 동사 랑 사람 동사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손님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랑닌 지우땅러 랑닌 지우땅러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34번째 패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뭐뭐 하다란 패턴은요. 칭 이거 이거 동사 칭 이거 이거 동사 패턴인데요.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은요. 칭 이거 이거 쉬어봐 이렇게 수어 동사만 끼면 되겠네요. 35번째 패턴 가볼까요? 또 더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라 그런다면요. 하이야오 什么什么마 하이야오 什么什么마 패턴인데요. 또 더 드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만들면 하이야오 치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36번째 패턴 가볼까요? 뭐뭇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요. 뭐뭇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까? 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뭐뭇을 챙기셨나요?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중요 패턴은 따이 什么什么마 라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휴대폰 챙기셨습니까? 라는 말은요. 따이 쇼지마 예를 들어 우산 챙기셨습니까? 라는 말은요. 따이 위산마 이와 같이 그 사이에 단어만 딱딱 갈아끼면 되겠네요. 37번째 패턴 갑니다. 몇 대 몇이라는 비율을 말할 때는요. 숫자와 숫자 사이에 비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3대 1이란 말은요. 3비 2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38번째 패턴 갑니다. 더러 병명 더러 병명 어떠어떤 병을 얻었다 이 말은 어떠어떤 병에 걸렸다 이 말은 무슨 무슨 병이다란 말로 받아들여서 장염입니다란 말은요. 더러 장애인 이렇게 만들어 봤었죠. 자, 마지막 40번째 패턴입니다.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라는 패턴은요. 칭게이워 칸칸주르륵 칭게이워 칸칸주르륵 이런 패턴인데요. 여권을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만들어 본다면 칭게이워 칸칸닌더후자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2017년 1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인 만큼요. 그동안 배운 핵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만을 정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나운서와 같은 정확한 발음은 아닐지라도요. 자신 있게 말하려는 돈키호테 같은 발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혀라. 아하! 두 번째, 성주는 눈으로, 소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면서 익혀라. 아하! 세 번째, 한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한글 발음 위에 성주를 넣으면서 먼저 말하기 시작해라. 아하!
네 번째, 무조건 애우려 하지 말고 이해하면 세워라. 아하! 다섯 번째, 자신 있게 문장의 패턴 속에서 단어만 딱딱 갖다 붙여라. 아하! 여섯 번째, 우리말을 갖고 중국어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국어 표현을 보면서 쉽게 쉽게 짧게 짧게 문장을 만들고 이해해라. 아하! 자, 처음에는요, 가볍게 그동안 혼자 공부하면서 중국에서 배웠던 그리고 강의하면서 느꼈던 소중한 배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까 더 잘 정리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욕심도 마구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요. 더 공부해야겠다는 자극도 되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 속에서요, 울고 웃었던 이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도민 여러분께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아하 외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